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거의 일주일 만에 금강산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외출하고 왔어요. 드디어 아이가 3개월 만에 12월 10일 방학식을 한후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하다가 드디어 3개월 만에 등교를 하게 된 날이에요. 영국, 특히 잉글랜드는 3월 8일부터 모든 학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등교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예.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일상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주제처럼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이의 불안.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제 마음, 그리고 생각.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오늘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하나 사서 한참을 좀 걸었어요. 한 40분 정도, 핸드폰도 없이, 음악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길을 걸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커피 하나를 사서 걸었어요. 어떤 생각들이 나에게 떠오르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어요. 아이가 어제부터 조금씩 불안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드디어 학교에 간다,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 내보였는데 어제는 솔직하게 모든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아이가 엄마, 다시 락다운은 또될 가능성이 있을까? 얘기하면서, 엄마 생각엔, 이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락다운은 없었으면 좋겠어.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지면 다시 락다운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포커스를 뒀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면으로는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집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못내, 모르는 척 하면서 있었지만,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제는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울기까지 했어요. 엄마,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 엄마랑 영국 와서 학교 처음 등교한 날 많이 울었잖아. 한 일주일 정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다시 그런 기분이 들것 같아. 내일 학교에 가면 엄마랑 8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게 슬프고 불안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엄마 보고 싶을 거고,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리울 거고, 엄마가 안전하게 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된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가 여전히 아이구나. 한편으론 또 언제쯤 아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등교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내 아이가 아직 아기구나, 아이구나, 아직은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또 표현하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이만큼 컸으면 조금 감당도 해야 할 텐데 왜 이걸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번엔 조금 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3개월이나 엄마랑 집에서, 게다가 락다운이어서 여행도 가지 못하고 거의 집과 집 주변 산책 나가는 거 외에는 계속 편안한 마음이 안정되는 집 근처에서 배회했고 머물렀고 생활을 했으니까 그건 정말 당연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엄마 아빠와만 생활을 했고 마음이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교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리고 다시
마음이 맞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조금 다른 친구들도 있는 그런 공간 속에 가서 적응을 한다는 게 조금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한 상황일 거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이야기해준 게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어떻게 느끼는지 엄마가 알수 있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하고 같이 허그를 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참을 품에 안겨서 울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무엇보다 아이가 이렇게 흐느껴 울던 그 울음을 멈춘 것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너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같은 상황과 시간을 보낸 다른 친구들 역시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금씩 눈물을, 그리고 흐느낌을, 이렇게 잠재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제가 성장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은 아마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듣지 못해봤던 말일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냥 들여봐주고 기다려주는 거. 요즘은 조금 더 이제 아이와 부모와 그리고 사회와 조금 더 긴밀한 그 교육이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져서 감정을 들여다보고 인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특히 영국에선 더 그렇다고 느끼는 게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어제 편지가 하나 한통 왔는데 아이들이 오늘 등교 첫날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다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니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마음 편히 등교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한다. 부모님의 도움에 감사한다라는 편지가 딱 어제 도착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 편지를 아이와 같이 읽었어요. 이것 봐.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래.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선생님들도 학교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잘 가자. 그리고 등교 첫날은 공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안히 다시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과 함께 적응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 편안히 잘 즐기면서 그러면서 갔다 오자.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눈물이 날것 같거나 하면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좀 쉼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선생님에게 꼭 말씀드려. 선생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알겠어 하면서 갔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 정문을 저희는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학교 메인 카 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빌딩이 있는 쪽에 이제 고학년 year 5, year 6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 이제 카 파크가 따로 있어서 그쪽을 회전해서 아이를 드롭오프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구간을 차가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는 동안 아이의 얼굴 표정이 사뭇 긴장된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엄마랑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지? 우리 잘 지낼 수 있고 오늘 하루는 마음 편히 지내는 거 그것만 신경 쓰고 밥 맛있게 먹고 즐겁게 잘 다녀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 수도 있겠다. 헤어지는 순간에 울 수도 있겠다.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래도 웃어주면서 보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씩씩하게 그래도 다행히 울지 않고 see you later 하고서 인사하자 하면서 보냈어요. 불안이라는 거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일상 생활 자체가 불안이잖아요. 계속 확진자 수가 통계로 보이고 그리고 상점들도 일상도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이곳은 아직 락다운이기 때문에 학교를 등교를 하긴 하지만 상점들도 다 닫아 있고 모든 게 여유롭고 마음 편안하고 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불안이라는 게 일상 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불안을 조금 덜 느끼고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이 커피와 함께 들고서 생각을 한참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바라보고 그래 이것이 힘들지 이것이 불안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슬프지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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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타래 풀듯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그 감정이 하나씩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이 되고 나면 조금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방향성도 보이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불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와 아이는 함께 불안을 느끼는 법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 방법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아마도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또한 예측 가능한 거고, 아이 또한 자신이 그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또 예측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담대히 대처하고 생활하다가, 오후에 엄마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 지내고 계신가요? 마음 편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하시면 피하지 마시고 그 불안이 혹은 걱정이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이, 뭐내 가족과 관련된 거라면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게 힘들지 않게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오늘도 또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모두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또 저의 생각 떠오르는 거 있으면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